처음 왔을 때 사람들 다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. 아 진짜? 어. 아, 왜? 너무 세서 그때 더 셌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와 저 뭐 외국 사람 뭐 되게 괜찮네. 아, 사투리가 세서 외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? 어. 너무 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. 이렇게 패션쇼를 했는데 아니 아니 좀 믿어라. 정상으로 왜? 왜?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. 요즘에 여기가 의심지역이야. 의심지역. 쇠를 봐라. 사투리가 세다고 외국인인 그래, 줄 알았다고. 아니야. 에스파뇰처럼 들리게 돼. 마라캉심을 싸다. 전남이가 처음 모델 데뷔했을 때 머리가 굉장히 길고 좀 더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었어. 맞다, 맞다. 아시아니. 알지, 완전 아니, 정남이 최고였지. 그래서 한국에 없는 비주얼이다. 근데 액센트가 쓰니까 얼핏 듣고 어? 쟤 외국인가? 이렇게 된 거지. 근데 정남 미안한데 너랑 희철이랑 동갑이야? 동갑이야. 친구 아이가 친구야. 야, 반갑다. 진짜로? 진짜로? 이번에도 마음이 좀 편하다. 아 친구랑 오랜만이다. 잘 크지? 진짜 이거 나도 제 처음에 우리 거 아니야? 우리 또래 같은데요. 제 나이 듣고 나 진짜 깜짝 놀랄 때 김희철이랑 동갑이라는 건 정말 얘가 좀 정상인 거지. 얘가 지금 너무 동안이니까. 동안이니까. 정남이 나 여진이 우리 셋 다 친구 아이가? 친구지. 친구지. 쟤는 근데 20년 전에도 얼굴이었어. 근데 그때는 갭이 더 컸어. 20살 때는 한 30 초반보다가 갭이 좀 나이 갭이 좀 줄어들더라고. 지금은 내랑 내 나이 저는 보이지. 지금 몇 살로 보는데 사람 너? 나 내 나이 뭐지? 몇 살로 봤는데 영철이는? 나 내 나랑 동갑. 네 몇 살인데? 나 47. 나이가 너무했다. 정남이는 사투리를 일부러 안 고치는 거야? 아니면은 못 고치는, 못 고치는 거야? 거야? 아니면 롤모델이 강호동이야? 나는 사투리 쓰지 않아. 나 솔직히 서울말 잘해. 해봐라. 내가 너보단 잘할걸? 나보다 잘한다고? 나 지금 설마 쓰고 있는 거야. 무슨 소리니? 헛소리다. 아니 근데 표준어를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남이하고 호동이 우리 스타일은 그렇지. 우리는 그냥 친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. 주변에서 너희들 싸우나? 아, 오해를 많이 받았어. 엄청 많이 들었지. 지나가면 사람들이 뭔나 너희는 왜 이렇게 싸우냐고 공격적이냐고. 싸우는 게 아닌데.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데도 나중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더라고. 이제 본심 아니까. 정남이랑은 사실 오래된 친구긴 한데 말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알아듣게 되더라고.